시장 어제와 오늘. 자, 오늘 KF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전략 좀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죠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? 아, 우선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결국에는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담 등의 영향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뭐 쉬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4분기 전후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등이 제기가 되면서 그러한 쪽에서 좀 안도 랠리가 안도감이 형성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어제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좀 그 발언이 있었는데요. 결국에는 그 뭐 금리 인상이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 중단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또 2%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근데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작용했던 것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3월달, 4월달 물가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지금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만약 둔화된다면 결국에 좀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 속도,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될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좀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도움을 준 것 같고요. 이미 좀 이러한 것들은 이제 5월 미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연말에 가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정책을 좀 재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뭐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또 전월보다 좀 증가세가 생각보다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연준의 어떤 그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국내 증시 역시 그 연준의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담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고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 또 조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희는 지금은 좀 리오프닝이나 중국 관련 소비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망한 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전략 저희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